자, 부부가 함께 연인이 함께 듣는 방송 섹스리스타파 프로젝트 오늘 뜨거운 밤 오뜨밤 시작합니다. 네, 방송은 이 설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올라가겠지만 네, 녹화는 저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다들 뭐 설에 대전 가실 거고 민규 대전 갑니다 저는 네. 내일. 네. 저는 집에 있죠. 집에 있어요? 네. 벗어났군요. 집에 있어요. 시댁에 가야지. 아니, 안 가. 저는 그 전날 설 음식 사서 전이나 뭐 좀 사가지고요. 시댁 갑니다. 다음날. 그럼 사서 가져온 거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하지. 대신 전을 고를 때 되게 못생긴 전을 주로 골라요. 집에서 부시는 것처럼. 일부러? 약간 탄 거랑 네. 그런 걸로 주세요 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골라 담아가지고 가져가요. 저희는 어머님이 오라고 안 하시거든요. 전날. 그냥 당일날 각자 뭐 시누이들도 그렇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포트럭처럼 해서 먹어요. 좋네. 우리는 정민여가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제사 문화를. 우와 어떻게? 없애버렸어. 와가지고 처음엔 전을 부쳤거든요. 어머님 요즘에 사서 먹는 것도 너무 잘 나와요. 진짜 좋은 조언. 엄마도 한 30몇 년 하셨잖아. 귀가 갑자기. 안 그래도 너무 힘들죠. 아, 그렇죠 어머니. 야, 그래도 자기가 30년 하면서 힘드셨어도 보통 시어머니들이 네. 자기가 안 하면 안 했지 며느리가 그걸 나서서 하지 말자 그러면 또 싫어하시거든.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아, 적극 수용했어요. 아, 그래도 네. 시어머니도 깨어있었다. 열려있으신 분이네. 열려있으신 분이네. 점점 줄여가고 있는 추세. 그래요? 우리 형진 씨는 어때요? 아니, 저는 나가? 타 채널에서 이제 축구 중계를 하는데 네. 아, 이 새끼들이 설 연휴 안 쉬어요. 좋죠. 외국 새끼들이. 그리고 저는 거기서 새벽에 축구 중계 하고 어디 못 가요. 네. 아,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좀 서운해하시겠네. 아, 근데 이제 뭐 서울이다 보니까 원래는 네. 연휴 명절 때 저 원앙소리 그 저 봉화라고 거기 네. 가는데 큰 집이 있어서 가는데 거기 그 원앙소리 영화에 나왔던 어르신들이 지금 거기 그렇죠, 계시죠? 다 계세요, 다 계세요. 가는데 이번에는 또 이 중계 때문에 못 가서 네. 저는 좋아. 네. 그 왔다 갔다 힘들다고. 그 소 무덤도 그 옆에. 그렇죠. 소가 먼저 죽었고 소 무덤을 만들어줬고 할아버지 무덤을 거 옆에. 네, 소 무덤과 할아버지 할머니 무덤이 같이 있어요. 네. 죽어서도 함께하는. 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옥션 같은 데 나오잖아요. 돈이 조금씩 들어와요. 얼마씩 개런티 같은 게. 아니 저는 잘 모르겠고 저까지는 안 떨어지는데. 아버지 계좌로? 큰아버지 계좌로. 큰아버지 계좌로. 네. 큰아버지가 어떻게 N분의 1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혼자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그 영화가 잘 되니까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잘못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으로 받았어 그냥. 네. 한 1,000만 원 받았고 이제 퉁쳐온 건데 영화가 뜨니까 이제 우리 집 입장에서는 아씨 개런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흥냉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계약을 런닝 개런티를 안 하고. 안 하고. 그래가지고 소송 걸리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또 받았는데 이제 또 집안이 싸우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이런 아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진짜. 가족이고 뭐고 없어요. 맞아. 사실. 이게 화목했는데 돈 들어오니까. 근데 사실 따지면 큰 돈, 큰 돈도 아니야. 네, 근데 다 농사하셨던 분이시니까 이게 좀 갑자기 이제 본인 큰 돈이면 이제 싸우게 돈 엑스도 엑스지만 진정 상하는 거지. 그렇죠. 예. 아, 설 연휴 때 죄송합니다. 이런 가족 싸움. 이런 게 진짜 명절 이야기. 명절에 가족 싸움 많잖아요. 네. 그 이후로는 좀 이렇게 잘 안 모이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어른들이 잘 안 모이세요. 그 진점이 없어지고. 맞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문화 같아요. 이게. 약간 저희 집은 어떻게 아버지랑 고모들이 계시는데 네. 그렇게 서로 잘 도와요. 그 고모네가 이제 그 우리도 소 키우다가 네. 이제 뭐 좀 망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좋은 마음으로 이제 세종시에 왜냐면 그 주식하다가 좀 안 좋아졌어요. 네. 은퇴하시고서.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진짜 큰 돈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시골 세종시 그 당시 이제 세종시가 될지 모르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냥 농장 조그만한 걸 하나 사드렸는데 그 좋은 마음으로 사니까 거의 세종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재산 불리고 그래서 저 집 살 때 우리 고모가 저한테 돈 빌려주시고 약간 또 그 잘 이렇게 마음 좋게 먹으면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집이 뭐 마음 안 좋게 먹는 거 형진 씨 집안 뒤에 붙으니까 개처먼은 아니에요 우리 집.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게 부부끼리도 사실은 돈 정확히 이게 안 됐을 때 약간 싸울 때 있거든요. 맞아요. 네. 부모 자식과 또 그렇죠. 민기 씨가 이제 오창석 씨가 평화롭기는
장점은 여유로운 거고 단점은 가진 거에 비해 여유롭다. 그 원인을 우리가 분석하기를 이제 네. 평화로운 가정과 아, 유복한, 아, 유복한 네. 그 집안인데 아~ 그 세종 땅이 지금 민기 씨의 여유로움을 만들었군요. 예. 네. 아니 근데 뭐 그게 사실은 서울에 오면 아파트 한 채 살기도 힘든 돈인데. 그냥 뭐 어릴 그러니까 때부터 그냥 예, 그러니까 맞아 이게 예. 벌어야지 벌어야지 하면 안 되고 예. 이게 무심타법이라 그러죠. 그런 마음을 비우고 하면 예. 오히려 그런 또 복이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런 것 네. 자, 이 오프닝 토크로 SNS에 올라온 사연 하나를 창원 씨 그 전에 네. 저 제가 시상식 패션에 헌정한다고 한번 어깨 까고 가슴 깠잖아요. 네. 오늘은 보이실래나? 네, 네. 가슴 아니, 배를 제가 살짝 네. 좀 깠어요. 여기 언더부까지는 안 돼도 네. 제가 배를 조금 깠다. 그래서 지금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네, 네. 중간에 얼굴이 하얘질 수도 있어. 정말 힘을 주면서 아니 뭐 책상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쉬어요 숨. 쉴까요? 조금 내리고.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까지는 야, 이렇게 언니... 보여드리려고 네. 대 준비를 했다. 아, 이 언니는 이렇게 살짝 얹어놓으시네 테이블에다가. 네. 그러면은 네. 어깨, 가슴, 배 네. 다음은 엉덩이입니다. 원해요? 아니요. 원하지 않아요. 아, 옛날에 그 똥숨녀 생각납니다. 아, 그래 한때 엄청 인기였다. 맞아, 맞아. 그...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토크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현조 씨가 읽어주시죠. 네, SNS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남자친구 직업이 의심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이고 남친은 20대 후반입니다. 남자친구와는 어플을 통해 만났고 몇 번 만나다 보니 대화가 잘 통해서 사귀게 됐어요. 남친은 남자다운 외모에 키도 크고 몸도 좋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성격이 별로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제 친구들이나 지인, 가족들에게도 너무 잘해요. 제가 이제까지 만났던 남자들 중 외모도 성격도 모두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한 가지, 남자친구의 직업이 의심됩니다. 일단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 일절 언급 자체를 안 해요. 제가 오빠 회사가 어디냐, 놀러 가고 싶다 해도 나중에 말해주겠다 하거나 아예 말을 돌려버려요. 남친은 주로 주말에 일을 하고 저녁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출근 때 엄청 꾸며요. 씀씀이도 크고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남친이 이상한 데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자꾸 의심이 됩니다. 남친의 직업을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아, 저녁 때 출근을 한다. 그리고 지금 만난 지 좀 됐는데 직업이 뭔지를 이야기 안 한다는 건 좀 의심스럽지. 차라리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얘기를 안 하고 저녁 때 출근을 하니까 의심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저 얘기하다 네. 왜 웃었냐면 같은 고등학교 때 이제 1년 선후배 친한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아, 남자친구 생겼는데 너무 잘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야 오빠 보여줄게. 해서 노년역 거기 삼겹살집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오빠가 진짜 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얼굴도 너무 조각 같고 몸도 좋고 진짜 너무 진짜 빠지는 게 없어. 그래서 언니 오빠 뭐 하는 사람이야? 했더니 몰라 그냥 뭐 학교 다니다가 그냥 뭐 사업하나 봐. 잘 네. 몰라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몰라 이랬어요. 근데 이 오빠가 똑같이 저녁마다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녁마다 연락이 안 되고 낮밤 사이클이 완전 바뀐 거예요. 언니가 얘 진짜 뭐 하는 애인가 싶어가지고 엄청 고민하다가 이 언니의 친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친언니가 어느 날은 저희 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야 누구야? 야 너 빨리 여기 여기 노년역 여기 어디 어디로 와봐.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간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여기 앞인데 어디로 가야 돼? 야 있어봐 내가 올라갈게. 올라오는 거야. 너 빨리 와봐. 이래가지고 갔는데 언니 남자친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선수였어? 선수였어요. 보도. 보도 선수로. 그래가지고 들통이 났죠. 그래서 어떻게 헤어졌어요? 아니요. 계속 만났어요. 언니. 계속 만났어요. 언니가 너무 좋아했나 봐. 이해를 해줬어요. 아니 뭐 이해만 되면 상관없지. 근데 이제 첫 번째 기분 나쁜 건 얘기를 안 했다는 거. 그 입장에선 또 얘기 못하는 것도 또 이해가 되긴 하는데 밝히는 게 맞죠. 맞아. 근데 이제 선수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약간 가라오케 그 DJ라고 해가지고 뭔지 아시죠? 그래서 앞에서 놀아주는 친구들 마이크 세팅해주고 노래 좀 해주고 그러니까 뭐 연영과나 이런데 학비 벌려고 와가지고 그 노래하는 과 무슨 과죠 그거? 실용음악과 같은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 네. 그럼 노래 진짜 기가 막히게 부르고서 뭐 약간 형님들이 주는 팁 받아가지고 사실 나는 그런 거면은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진짜 아 근데 선수면 좀 문제가 있다. 선수도 응대하는 이제 선수 2차가 인정. 나는 좀 그거 좀 신경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사연으로 돌아와서 이게 근데 본인은 어쨌든 의심을 넘어서 거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목격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원본을 봤는데 우리 작가가 좀 시간상 줄이면서 그게 빠졌어요. 남자친구가 타는 차가 그 제네시스 그리고 그 뭐냐 그 벤이 하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승합차 같은 거. 제가 봤을 때 실제 뛰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 이제 일하시는 여성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이지 않을까. 그게 중요한 건데 작가가 그걸 빼먹었네. 그게 중요한데.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약간 이렇게 날라주신 거. 그거는 이제 저기 뭐냐 콜뛰기라 그러는데 콜뛰기 제네시스 갖고 콜뛰기 요즘 하나 모르겠네. 보통 좋은 차로 하거든. 왜냐면 거기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가게에서 집까지 이제 가깝긴 한데 이동하는 게 좀 불편하니까 그치. 그 여성분들은 뾰족 구두에다가 막 풀매 돼 있고 막 이러니까 보통 택시를 이용 안 하시고 고 동네에서 막 활동하는 콜뛰기라 그래가지고 벤츠가 많았어요. 벤츠 맞아요. 보통 수입차가 많거든. BMW나 벤츠 특히 BMW가 좀 많은데 그치. 전민기 씨 차이기도 하죠. 알바 띕니다 저도. 근데 제네시스도 있긴 있는데 많진 않거든. 맞아요. 콜뛰기는 아닌 것 같고 제 추측입니다. 아무래도 거기 이제 승합차가 있다는 걸로 봐서 그냥 그 어디 소속된 아가씨들을 여성분들을 좀 이렇게 단체 관리하는 관리 관리하면서 이제 어디 업소에서 필요하다 그럼 데려다 주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이 용인이 가능하면 아무 상관없는데 이 업계도 보면은 또 성실하게 하는 분이 있고 약간 누구 사기치면서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이제 제가 아는 형도 지방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웨이터부터 시작하고 그 형이 진짜 저희 놀러 가면 너무 잘해주세요. 약간 뭐 소위 말하는 눈탱이도 안 치고 그래서 한 20년 인연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가게 차리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엄청 확장해 나가서 되게 성실하게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분이면 본인이 봤을 때 그런 직업도 괜찮다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사람이 어떤지를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쪽에 좀 안 좋은 분들도 인식이 많이 있어서 안 돼, 인식이 이게 열려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게 아무리 거기서 성실한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일본은 쉽지 오히려 않지. 너무 당당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호스트바 선수들 그냥 너무 당당하게 내가 뭐 연봉이 이 정도고 그 호스트바 선수의 그런 뭐 뭐지 뭐 연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날 하루 번 돈이 전광판에 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랭킹이 매겨져 아무래도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만약에 남자친구 직업 이렇게 의심된다고 하면 전 대놓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미행 이런 건 아니고 오빠 내가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나는 오빠 만약 이런 직업이라도 나는 괜찮아. 근데 이렇게 해서 의심돼서 되는데 진짜 오빠 이런 직업이야? 오빠 뭐 하는 사람이야? 대놓고 물어볼 것 같아요. 네. 물어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용납을 할 건가 말 건가는 본인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그러니 그런 거에 쿨하다라는 약간 오만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런 업소까지는 아니고 이제 빠인데 옆에 앉아서 같이 착석바라 그러죠 토크바 같은 거 어릴 때니까 이제 그 여자친구 그분은 이제 20대 초반이어서 많이 어리니까 그런데서 알바하는 분이었는데 난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했어 만났는데 쉽지 않아요 퇴근하고 바로 집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손님들하고 약간 뒤에서 더 술자리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 네, 맞아. 그러면 나한테 얘기는 하는데 내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 생활이 시스템이 무너지더라고. 이게 또 처음에도 쿨한 척 했으니까 계속 쿨한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캐릭터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맞아요. 이게 되게 꽁한데 말을 또 표현을 못 하겠는 거야. 사랑이 깊어질수록 갈등이 심해지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나 이거 이러다 내 생활마저 무너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옛날에 그 토크 하시는 분 있잖아요. 빵 같은데. 거기 이제 술을 먹으러 갔다가 좀 친해져가지고 이제 연애까지 하게 됐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신경 쓰여서. 다른 나 나도 힘든데 얘 더 힘든 게 그러니까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용납하고 용인할 수 있는 분들이면 괜찮은데 나는 그게 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 연애 초반에는 그게 다 허용될 거라고 내가 스스로 자만한 거야.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게 한 좀 일주일 좀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는 내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와르르 무너져서 힘들었죠. 진짜. 이게 그런 마음도 그런데. 밤낮 패턴이 너무 바뀌어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또 이게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내 생활이 무너져. 맞아요. 이게 사실은 되게 흔한 경우가 아닌데 여기 있는 분들 다 경험한 게 다 너무 어. 어떻게 다 경험했어? 주변에 많아요. 근데 여기 갔다가 한 번 또 홀랑 빠져가지고 그래. 작업당하신 분들도 주변에 계시고 네. 제 얘기 아닙니다. 네. 작업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뭐 사람은 개인의 다 고유의 성향이 있지 뭐 직업으로 그거를 뭐 어떨 것이다 따로 따지기 그렇지 않은데 네. 주변에 보면 이제 좀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들도 좀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맞아요. 합니다. 네. 일단 네. 직접 물어봐서 대답을 안 해주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별의 사유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밤일하는 게 참 연애에 있어서는 쉽지 않아요. 똑같이 밤에 일하는 사이클이면 괜찮지. 그렇죠. 그래요, 네. 괜찮지. 근데 그게 안 맞으면 꼭 불화의 씨앗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꼭 남자친구분한테 물어보시고 요거는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을 진짜 객관적으로 잘 들여다봐야 돼. 맞아요. 이게 사랑한다는 이유로 난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요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광고 갔다가 첫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뜨밤의 뜨거운 토끼 하드레빗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인용품이라고 하면 숨겨서 보관해야 하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힘들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하드레빗에 오시면 그 생각은 달라집니다. 하드레빗에서 2023년 출시한 나이트 제나이의 제품을 만나보세요. 거실 장식장에 두면 너무도 우아한 장식품으로 생각될 디자인으로 최고의 성능과 품질을 자랑합니다. 조각품을 전시한 듯한 장식 테이블은 무선 충전 기능에 충전기며 그리고 투명 아크릴로 만들어진 세련된 덮개까지 제공하는 누가 봐도 장식품인 나이트 제나이는 우아한 백조 모양의 흡입 바이브와 귀여운 하이힐 모양의 삽입형 바이브 그리고 중세 기사 문양을 연상시키는 깃털 스팽킹 바이브의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오르가즘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장식장에 멋지게 전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당신의 절절만을 생각하는 하드레빗은 검색창에 하드레빗을 검색하시거나 하드레빗.com 또는 수혜복구 팟빵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가장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와 이거 진짜 이게 끝판왕인 것 같아요. 이건 네. 누가 도대체 네. 이 기구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단톡방에 이제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진짜 고급지게 생겼죠. 깜짝 놀랐어요. 색상도 약간 딥 그린. 고급스러운. 옛날에 뭐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네. 조각해놓은 것 같지. 저는 하이힐 모양 보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디가? 그냥 거실에 장식품으로 놔도 장식품인 줄 알겠어. 근데 그 굽을 넣는 거죠? 큰 분들은 앞을 넣는 거. 그건 취향별로. 아니요. 굽을 넣는 게 아니에요. 앞에 넣는 거요? 굽은 손잡이. 이게 손가락에 힐이 요만해요. 그 손가락에 껴서 힐은 클리에 대고 이 신발 넣는 부분이 들어가요. 신발이 깨끗한데. 앞코, 신발 앞코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앞코는 G스팟을 자극하고 하고 이 여기는 클리를 자극하는 이 두 개 같이 동시에 쓰는 거예요. 이게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구두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 하이힐. 너무 예뻐. 너무 특이하고 이뻐요. 네. 네. 자 여러분 하드레빗의 고급스러운 제품들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신기한 진짜. 경험입니다. 진짜. 꼭 너무 한번 가서 보시면 네. 좋겠어요. 수혜복구 팟빵 게시판 들어가시면 링크 걸려있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고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술 마시고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겜 끊을 수 없는 술 숙취라도 없애고 싶다면 술자리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품입니다. 음주 전에 음주 중에 음주 후에 한 포씩 먹으면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화학 원료 0% 천연제를 100%로 만들어서 내가 먹어도 좋고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의 술겜은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혹은 EJ몰에서 검색하시거나 주문전화 031-323-2559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네, 자 이제 술겜 없으면 술을 못 먹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진 제품 술겜입니다. 자 이제 뭐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이제 설 연휴는 끝났을 거고 이제 아마 연초에 이것저것 이제 막 새로 시작하는 일들 많이 생기면서 술자리 보통 많아요. 네네. 많을 수밖에 없죠, 사실. 네. 자, 여러분들 술겜 꼭 준비하셔서 다음 날 이 숙취 때문에 고생하시고 힘든 일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사분들 좋아하는 상사분들 위해서 여러 개 준비해가지고 이거 하나씩 주면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편집이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안 됐다면 아까 갔던 그 술집에 네. 영업하고 왔습니다 사장님. 아~ 거기 술집을 넣는다고 하셨어요. 납품하면 네. 안 되니까 납품 받아오면 나갑니다 방송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납품 받아오면 네.
아니 왜냐면 제가 한번 다시 손님들한테 영업용으로 어, 좋잖아요. 전국 가게에 깔리면 장난 아닐 텐데. 그러니까 어. 그게 사실 뭐 이렇게 병 한 병씩은 좀 비싸. 어. 비싸고 또 마시는 게 배부를 수 있는데 얘 한 네. 포씩 드리는 거는 크게 그렇죠. 부담 안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거기 웨이터들이 견디셔로 이거 하거든. 어, 그렇잖아. 견디셔로 영업하고 어. 다 하거든. 사장님들 좋죠. 이거 어. 손님들 먹이면 한 병 팔 거 두 병 팔 수 있어. 내 말인 말이에요. 어. 자, 알겠습니다. 거기서는 또 가격도 좀 더 쳐봐. 칠 수 있나요? 담배도 두 배 치기 하더라고요. 만 원이야 무조건. 술 찬 사람 5만 원 주기도 해. 어, 거슬 또 가져와 이러니까. 네. 자 여러분 술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하나하나 파는 것보다 없어 들어가는 게 더 빠르겠네요. 빠르다 빠르다. 여성분 99% 이상 EWG 그린 등급 알러젠프리 안심향료 사용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자극 없이 촉촉하게 보습 충전 완료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텍스 넘버원 케어입니다. 좋은 원료로 만든 더 좋은 상품 여러분의 매일이 넘버원 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제품만 선사하겠습니다. 피부에 좋은 햄프시드 오일을 기초로 한 핸드밤 샤워젤은 물론이고요. 부드러운 발림성과 강력한 보습의 바디크림 두피에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주는 샴푸 남성의 은밀한 곳에 사용하는 엠존 케어 제품이 있습니다. 버텍스 넘버원에서 엠장기획 광고 보시고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 사은품 증정합니다. 구매하실 때 엠장기획을 꼭 메모에 남겨주세요. 구매 후 리뷰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는 추첨을 통해 다음 구매 시 10% 할인 쿠폰 드리고 있고요. 쿠폰 유효 기간은 네이버 스토어 쿠폰 발급 초 대치인 30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버텍스 넘버원입니다. 제가 버텍스 넘버원의 제품 다 써봤는데 네. 하나같이 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맞아요. 안 좋은 게 없어요. 이게 한번 쓰니까 다른 게 좀 너무 향이 세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네. 여기 이게 약간 식물성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 남자분들의 엠존 케어를 네. 전 사실 우리가 거리감 없이 이렇게 쓸 수 있는 1등 공신을 하신 네. 것 같아요. 네. 이게 햄프시드 오일이 그거거든. 대마. 맞아요. 대마 네. 오일이거든요. 여기에 가장 요즘 핫한 원재료입니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가장 비싼 원료이기도 비싼 원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이 대마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피부 재생 능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네. 해요. 그래서 핸드밤은 지금 구매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 완판이 돼가지고. 아 진짜요? 아 너무 좋은데. 좀 기다리셔야 되고. 바디크림으로 발라야겠다. 네, 바디크림 쓰시고 샤워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텍스 넘버 원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4살 돌싱남입니다. 이혼한 지는 1년 정도 됐고 4살 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양육권이 아내한테 있어서 아이와는 거의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 연애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만난 지 두 달 정도 된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20대 후반이고 미혼입니다. 술집에서 처음 만나 원나잇까지 했고 그 이후에도 종종 연락하며 지내다 보니 사귀게 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돌싱이라는 사실을 여친은 모른다는 겁니다. 일부러 숨기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진지하게 만날 거라 생각을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친구와 있는 게 너무나 즐겁고 무엇보다 전부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석궁합이 최고입니다. 할수록 오히려 힘이 나는 느낌이랄까요? 여친에게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분이 저한테 인스타 DM으로 사연을 보내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생기신 분이니까 들어가봤죠. 공개가 좀 돼 있더라고요. 네. 누가 봐도 싱글이야. 생김새는 되게 깔끔하게 생기신 스타일이고 약간 민기 같은 느낌인데 누가 봐도 그냥 얘기 안 하면 네. 그냥 미혼이겠구나 할 스타일. 그 요즘에는 외모만 봐갖고는 기혼 미혼을 구별을 하기가 힘드니까. 민기 씨도 솔직히 어디 가서 결혼 안 했다 그러면 충분히 맞아. 미혼이라고 하면 또 그렇게 느껴져. 아니 뭐 다 마찬가지예요. 형진이 정도. 아니야 형진은 약간. 쌍둥이 느낌이 좀 있어요. 쌍둥이 아빠 느낌이 좀 있어요. 아빠 느낌이 좀 있어요. 쌍둥이 아빠 숨기고 다닐라고 그래. 그냥 애한보다 좀 쌍둥이 아빠 느낌이 좀 있어. 삶의 무게가 좀 존나 꾸는 건데 이거.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뭐라고 뭔데. 왜 이렇게 좋아해. 난 만약에 현진을 모르는 사이가 어디 사생활 만나면 혹시 쌍둥이 키우세요? 그 정도로. 그리고 YTN에서 또 양복만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결혼한 것처럼. 그래. 아, 지금 나와서 잘 감춘다고 생각하는데. 티가 많이 나네. 어디까지 본인 생각입니까? 네. 자, 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나잇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썸을 타다가 연인이 돼가지고 아마 제대로 만약에 뭐냐 소개팅으로 만났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애를 발전시켰으면 충분히 얘기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러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얘기할 타이밍이 없었나 봐.
자, 요거 어떻게 공개하면 좋을까요? 여자분들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기분이 안 나쁠까? 저는 실제로 이런 사람을 만나봤다고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한 10년 전쯤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네. 유치원생. 그리고 피아노 치는 남자였는데 저한테 그냥 두 번째 딱 얘기를 했어. 만나자마자. 사실은 이혼했고 딸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혼까지는 제가 들었었는데 딸이라고 하니까 살짝 고민이 됐지만 저 아이를 워낙 좋아하고 그래서인지 되게 친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무작정 빨리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빨리 그리고 솔직하게. 그냥 좀 뒤늦게 얘기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바로 헤어지자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 상황을 막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은. 그런데 그러지 않게 좀 잘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혹시라도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을까요 여자분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충분히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면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제가 요즘에 나는 솔로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니까 돌싱까진 괜찮은데 애가 있으면 좀 고민의 어떤 깊이가 좀 깊어지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거기서도 또 내가 키우고 있느냐? 맞아요. 전 배우자가 키우고 있느냐? 거기도 또 난 갈라지더라고. 맞아. 근데 그 채널 A에서 한 거 그거 뭐죠? 이제 돌싱들끼리 만나. 돌싱들즈. 거기서는 이번에 보니까 여성분이 애가 있었고 남자분은 그냥 초혼이었는데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미셸 누나 말대로 빨리 말해야 돼요. 어차피.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속였기 때문에 이 결정은 여성분이 맞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은 맞아요. 남자분도 더 깊어지기 전에 사실 헤어지더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나으니까요. 네. 지금도 이미 깊은 것 같긴 그렇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현준 씨도 혹시 이런 고민 하세요? 저는 근데 저는 뭐 보면은 다 이혼했고 애가 있는 거 다 이미 알잖아요. 공개가 됐으니까. 알잖아. 그래서 저는 나는 뭐 돌싱이고 애가 있는 거 다 알고 이제 그거를 저는 항상 베이스로 다 얘기를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도 다 알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인스타 같은 데 봐도 애기 사진을 이렇게 밑에 내려와서 봐요. 보면은 우리 애 보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모르고 있어. 조카인 줄 알았대요. 조카인 줄 알았고 아니 우리 애예요 하면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때 예전에 그분이랑 만남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분이 이제 조카인 줄 알았다. 너무 황당하다. 지금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고 나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뭐 애가 있는데 어쩌라고. 그럼 내가 애 다 키워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했는데 그분과는 만남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냥 어찌 됐든 간에 저도 최대한 그냥 빨리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술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뭐 분위기를 만들어서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최대한 빨리 내가 뭐 할 얘기가 있다 사실은 하면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과는 솔직히 예측은 못 할 것 같아요. 그치. 이게 여자분의 성향이 어떤지 알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라면은 빨리 말한다는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이냐면 전 연애할 때 좀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지금 뭐가 안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지금 뭐가 후달리는 상황이잖아요. 한 1, 2주 정도 길면 한 달 동안을 이 여자분을 그냥 인생에서 약간 공주 이렇게 만들어줘요. 대접하고 정말 나한테 푹 빠져들게 한 달 정도의 시간 공을 들여서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이별을 보여요 저는. 내가 사실 이런 사정이 있는데 나 진짜 솔직히 너무 미안한데 난 너 너무 사랑한다. 근데 나한테 너무 그런 상황이 있으니 우리 이별하자. 그러면 이제 여자분이 최 고점에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너무 자기가 환대를 받으니까. 나빴어. 이거는 작전이잖아요. 그죠? 나빴어. 근데 이 개인을 봤을 때는 이게 저는 오히려 아니 근데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정말 놓치고 싶지 않으면 작전을 짤 수 있는데 이게 섣불리 했다가 걸리면 가중쳐버리지. 그렇지. 근데 뭐 형진 씨 생각도 나는 저는 이게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저렇게 사실 입 밖으로 꺼내서 그렇지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많죠. 많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나쁘다고 할 수는 솔직한 얘기인 것 같은 것 같기도 해. 그 이별을 통보받은 여자는 사실 그 이 사람이 이혼남이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이 남자한테 미쳐 있잖아. 이제 먼저 연락을 기다리는 거죠. 그냥 그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난 지금 널 사랑해. 그러면 내 죄도 없어. 근데 이 방법은 아니 왜? 이 방법에서 저는 이별 구하는 것만 빼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이별 구하는 걸 빼고 솔직히 이별을 구해야 돼. 그러면
나는 등등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내가 지고 있다가 여자가 이제 돌아오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나도 자신감 뿜뿜으로 여자를 대할 수 있는 거야. 네. 형진아, 네. 나도 지금 너에 대한 신뢰감이 최고 좋은데 나한테 200이 등등해지는 거야. 아, 그만하라고 이거. 아니 스튜디오도 옮긴다는데. 아직 그 방법 나한테도 좀 써달라고. 나 지금 너를 최고조로 사랑하는 것 같아. 야, 절대 이별 구하지 마라. 죄송한데요. 이별 만드는 친구 같아.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형진 씨의 수법이 사실 수법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정도로 여자 입장에서 네. 불쾌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너무 갖고 싶으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러시는 분도 많고. 근데 원래 사랑 처음 쟁취할 때 다 저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 그걸 이제 내가 그렇게 한다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그치? 전략이 있는 거고 네. 나만의 어떤 방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야 어렵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내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는 그쵸 그렇죠, 양육권이 그렇죠. 안 돼. 네. 그게 이제 키우시는 거랑 또 아닌 거랑은 천지 네. 차이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무리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어도 네. 좀 딥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상담을 위해서 양육권이 넘어간 이유는 뭡니까 아, 그거를 찾아봐야 된다. 근데 진짜 이것도 웃긴 게 진짜 보면은 저 주변에도 이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언니도 있고 남편이 키우는 언니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언니들이 남자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또 키우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껴요. 부담감을 느끼는 반면에 장점은 아, 저 여자 참 이제 애들을 잘 케어하고 책임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가 이제 어떤 뭐 사정에 있어서 남편이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진짜 자기가 낳은 애를 버리고 떼버리고 떼버리고 저렇게 남편한테 그러니까. 보내 진짜 저 여자 진짜 독하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한 이유가 여성분이 알게 되고 그래 좋아 오케이 이혼남 오케이 애 있는 거 오케이 근데 본인이 안 키우고 전 와이프가 키우고 있어 양육권이 아내한테 있어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해할 것 같은 거야. 근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양육권은 대부분 엄마한테 와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순위는 제가 경험했을 때 1순위는 엄마한테 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이제 한쪽이 나 양육권 포기 못해 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봐요. 너 엄마랑 살고 싶어? 아빠랑 살고 싶어? 물어봐요. 아이들의 의사 존중을 더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후배 중에 이제 이혼한 후배를 보니까 이 남자애가 좀 책임감이 좀 없어요. 일 같은 거 성실히 안 하고 그래서 빼앗기는 경우는 사실 형이 말한 대로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은 사실 만나는 거를 좀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아이한테는 아빠도 필요하지만 엄마가 어쩔 수가 없어요. 약간 네. 엄마가 조금 더 뭐 10%라도 그렇지.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참 이거는 어렵네요.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양육권의 유무나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양육비도 네. 좀 이제 추후에 만약에 살게 되면 어쨌든 보내고 있겠지. 양육비를 보내야 되니까 주셔야죠. 예. 경제적인 문제도 좀 더 맞아. 여자분은 만약에 새로 만나는 여자 입장에서 여자분도 20대 후반이면 사실 결혼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한 나이니까. 쉽지 않네. 나랑 결혼해 살면서도 양육비를 저쪽에 보내줘야 되나? 그렇죠. 그럼 이런 거 궁금해할 수 있지. 어쨌든 형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이혼 빨리 밝히면서 왜 아이를 아내가 키우는지에 대한 것도 좀 솔직하게 말할 말하고. 필요가 있다. 네, 왜냐면 분명 궁금해할 테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것도 대비가 돼 있으셔야 될 것 같다. 이왕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용기가 내서 생긴다면 그냥 다 진솔하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티끌 하나 안 남기고. 예. 여기서 네네. 최악이 아 난 결혼은 안 할 거야라고 해서 더 멀리 갔다가 갑자기 또 결혼하고 싶어지면 그건 진짜 그때 가서 위험하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못 돌이켜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만났던 여자분이 자녀가 있었는데 혼자 계셨고 싱글맘이었는데 나한테 그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겼는데 난 먼저 알았다. 어떻게 알았지 알아? 어떻게? 잠자리에서 알았어. 어떻게? 이제 애무를 하잖아. 키스를 하죠. 이제 가슴으로 가죠.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쓱 내려갔어요. 피부가 되게 좀 탄력 있는 분이셨어. 약간 까무잡잡하고. 근데 배 쪽에 피부 결이 느낌이 좀 다른 거야. 혀로 느꼈을 때. 출산 느낌인 거야. 탄력. 바람 맞은 풍선처럼. 살짝 약간. 미세한데. 와. 다르더라고 배쪽 배 주변이 이렇게 배꼽 밑쪽으로 조금 맞아요. 왜냐면 10개월 동안 이렇게 늘려서 있다가 이제 아기가 빠지면 배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네, 이게 진짜 미친 듯이 정말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어렸을 때 출산했기 때문에 하고 또 미친을 뛰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은 됐는데 100%는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깜짝 티브하네. 아니 근데 너무 이제 느낌이 달랐어. 이제 손으로 많이 만졌을 거 같은데. 난 뭔지 알지. 혀로 느끼니까 알겠는 거야. 엄청 살아 있나 보네, 혀가. 그런가 봐. 막 이거라도 살아 있어야 될 자신이. 야. 근데 난 그 싫진 않았어. 말 못한 사정도 난 이해는 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말할 때까지. 근데 여자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고민이 좀 있어 보였어. 그래서 얘기하라고 뭔데? 난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100% 확신은 못 하잖아. 그냥 살이 엄청 쪘다가 빠진 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왠지 느낌이 출산을 한번 하신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난 얘기했지. 근데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내 혀가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배꼽 밑에 살까지 맛이 달라. 그분이 막 살이 쳐져 있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냥 피부에 결이 좀 다르더라고. 약간 텄었었나? 그래. 아니 조금 다르긴 달라요. 좀 다르더라고. 근데 나도 깜짝 놀랐어. 그거를 내가 느꼈다는 게. 그거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냥 괜찮았어. 오케이 하고 계속 사귀었어요? 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나한테 있어가지고. 뭐요? 원래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야, 진짜! 그래서 나는 그냥 계속 그걸 머리 돌렸지. 쌤쌤을 할까 이걸로. 그게 어떻게 쌤쌤이 되냐? 넌 아이가 있구나. 난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서로 하나씩 있는 거니까 쌤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여자들은 그러면 남자들이 유부남인 거 숨기고 만났을 때 좀 알아차리는 뭐 방법 같은 것도 혹시 있어요? 뭐 약간 티나는 거? 저는 유부남 만난 적도 없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언니 있잖아요. 그 언니가 진짜 이상한 게 항상 만났던 사람이 호빠 선수 아니면 그 콜 골치기 그분 그리고 유부남. 유부남 한 두 명을 만났어요. 근데 이 언니가 악기하는 언니인데 어느 날은 이제 그 오빠가 항상 이제 픽업드라 학교에서 계속 해주는데 콘트라베이스예요. 엄청 크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왔다 갔다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오빠가 태워다 주고 했는데 어느 날 언니가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가 애가 둘이라는 거죠. 와. 언니 무슨 말이야? 지금 2년 넘게 만났는데 지금 보니까 언니 학교에 이제 그 오빠가 데리러 왔는데 카시트를 깜빡하고 뒤에서 안 뺀 거예요. 트렁크에다 넣어놓고? 아니 트렁크가 뒷좌석에 뒷좌석 고정해놓고? 이거 빼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모르지?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자유롭지 않고 내가 봤을 때는 말로 하기 뭐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살짝 남겨둔 것 같아. 아닐까? 그걸로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서 트렁크 넣어놨다 걸리는 경우는 있거든요. 가끔씩. 근데 아니 뭐... 같이 제주도 3박 4일 놀러 가고 그랬는데 진짜 저는 아무런 그런 이런 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잠깐만 민기 씨가 그랬죠 방금. 트렁크 넣어놨다가 걸리는 경우는 있거든요. 어머? 아 형 뭐 걸렸었습니까? 걸렸어. 아니 내가 아니야. 카시트 걸렸어. 아, 나는 그래서 내 차에는 카시트가 아예 없어요. 엄마 차에만 있고. 아 미연의 방지. 네. 아니 뭐 그렇게 여행 가신 분은 아마 와이프 분께서 뭐 승무원이랄지, 그러니까 좀 비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분일 거예요. 아니, 전업주부인데 정말 희한하게.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헤어졌지만 유부남인 거 알고도 그 언니가 헤어지지 못해서 한 거의 1년 넘게 더 만나고 했었어요. 했는데 진짜 와이프한테도 너무 잘하고 네. 그래 그런 사람이 너무 잘하고 이 언니한테도 너무 잘하고 알고 보니 핸드폰도 두 개고 불가능한데 진짜 사실. 너무 자상해요. 그래서 그 언니 지금 결혼했는데 아직도 막 얘기하다가 야 그때 그 오빠 진짜 잘 나한테 정말 잘해주긴 했었는데 아, 근데 그 언니 너무 둔한 것 같아. 왜냐면 그거를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없지. 왜냐면 자기 가족들하고 있을 때 어쨌든 연락이 안 되는데 주말에 못 나올 테고. 근데 저런 분들 유부남 만난 여성분들은 꼭 유부남만 만나더라고. 그래, 기가 그랬어. 막히게 유부남 특유의 스릴인가? 아니 처음에 모르고 만나는 거지. 근데 알고 보면 유부남이고 이런 게 다 매력이 있나 유부남만의 유부남만의 편안함이나 그 여유로움 같은 게 있나 봐. 거기에 꽂히는 거지. 그리고 유부남들이 또 아무래도 결혼 생활 해보고 와이프랑 오래 살아보니까 여성들의 심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알잖아. 조금 더 발산시켜야 되니까 조금 더 여유롭고 밤에도 좀 더 뭐 테크니컬한 그렇지. 부분이 좀 더 화려할 수 있고. 그분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형 우리도 이제 꿈 내보자 그런 매력을. 제 차가 컨트라베이스 딱 하나 들어가지고. 아 근데 유부남이 이렇게 하려면 진짜 부지런하신 분이야. 그거 못 쉽지 않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엄청난 체력 소모야. 운도 많아야 되고. 제 후배가 그거 한번 했다가 비듬이 엄청 생겼어.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실수로 그랬다가.
지금도 학을 때요. 자기는 탁치는 바람 안 핀다고. 그래서 아니 놀았던 남자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나는 그게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한때 20대 30대 초반까지 진짜 막 나쁜 놈이었어. 그냥 막 너무 좋은 거야. 여자를 막 만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게. 근데 어느 순간 내 삶이 행복하지 않더라고. 그래. 맞아요. 더덥고 막. 더덥고 오히려 더 공허하고 뭐 뚫린 것 같아. 그리고 되게 공허하고 내가 여성을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들도 나를 그렇게 대하기 맞아. 때문에 진짜 공허한 관계가 맞아. 그러다가 또 이제 파국으로 치달을 때 그 괴로움 맞아. 그리고 막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어. 이 여자를 만났을 때는 이 여자 때문에 걱정되고 저 여자를 만나면 또 지금 안 만나고 있는 다른 여자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데이트 다운 데이트도 못해. 맞아. 그러면서 꼭 여자 탓해요. 내가 잘못해놓고. 그래서 참 그 세계를 떠났는데 요즘 다시 그립기도 하고. 진짜 이게 참 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맞아. 저도 단혼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아닙니다. 근데 알지 모르고 저지르는 거랑 알고 저지르는 거랑 또 좀 달라요. 맞아요. 깊이 빠지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맞아요. 웬만하면은 어차피 이 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그래. 게 다 눈앞에 그려지기 때문에 사전에 그냥 미안해 됐다 하고 그래. 마음 놓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럼. 네. 그리고 너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행복하지 않아.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이제 마무리를 좀 이 사연 마무리를 좀 짓자면 네. 빨리 하루 빨리 이야기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본인 예. 택하세요. 그렇게 일단 솔직한 전법을 가던가 아니면 형진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좀 어차피 좀 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 내가 제대로 한번 작전 들어가 보겠다. 그래서 애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맞아요. 그때 헤어지자고 날 못 벗어나게 해보세요. 네. 대신 걸리면 개쓰레기 되는 거. 그거는 감당하셔야 돼요. 형진 씨한테 책임을 물으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갔다가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고 한번 먹으면 또 먹고 싶은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입니다. 가을바람이 솔솔 부는 계절에 수확한 햇 호박고구마로 만든 영양간식이죠. 강원도 치악산 자락에서 친환경 고구마를 재배하는 더 착한 농장이 달콤한 고구마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든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아이들을 위한 간식으로 시작해서 방부제나 화학첨가물은 넣지 않고 친환경 호박고구마만으로 100% 구웠습니다.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입이 심심하거나 허기가 질 때 간단하게 한 입에 쏙 넣으시면 되고요. 뭐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다 좋아합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쫄깃함을 느껴보고 싶다면 검색창에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검색하고 조정치 고구마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송 메시지 M장기획에서 듣고 주문이라고 작성하면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60g 한 봉지를 더 보내주는 특별 이벤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자 이게 맛있다. 포장 바뀌고 난 다음에 더 맛있어져가지고, 야 이게 자 사장님이 진짜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더 포장지도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아내가 너무 좋아해요. 여기서 먹고 사 먹어요. 주문하라고요. 주문할게요. 그래서 이거 좀 뜯어갖고 가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받을 때마다 와이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보증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네. 됐구나 영진 씨. 아 촉촉하니 너무 좋다. 촉촉하고 쫄깃쫄깃하고. 네. 자 여러분 왜요? 아니에요. 뭐 여궁 생각났지. 촉촉하고 쫄깃쫄깃한 거 왜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조정치 궁금한 말랭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이 특별해지는 기회. 촉촉하고 탄력 있어서 더 사랑받는 그녀의 Y존 케어 여궁입니다. 이미 많은 여성분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Y존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에서 골드라인을 선보입니다. 여궁 골드는 여성 고유의 산성 보호막을 무너뜨리지 않는 약산성 pH로 Y존에 부드럽게 작용하여 탄력을 주며 냄새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궁 골드는 Y존 환경과 비슷한 약산성 pH 4.5로 여성의 Y존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Y존은 씻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상담문의 1588-5570 전화상담 또는 바로가기 링크로 지금 신청하세요. 무료 체험을 신청하시는 여성분들에게는 여궁 체험분 두 세트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무료 체험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거 무료 체험 만약에 쓰시면 100% 주문하실걸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피부에 맨날 팩해서 뭐 하냐고. 피부 관리하듯이 질, 자궁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성의 제2의 심장이잖아요. 이 안 말라본 사람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 뻑뻑하면 어떡할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우리가 피부과에 가서 막 비타민 주입하고 하잖아. 그게 왜 그래요? 여기다가 바로 넣어주니까 그런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지. 뭐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다 좋지만 직접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넣어주는 거잖아. 주사기로.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밸런스를 그대로 맞춰드리거든요. 맞아요. 남들도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남궁. 남궁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그건 근데 주사 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사를 쏠 수는 없으니까 담그는 방식으로. 절이는 거야? 절여. 잼술 타고. 절이는 거지. 아, 절여? 어. 절여. 아, 실린더 이런 데다가. 건강해지고. 담금 조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미백도 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좀 불려준 거지. 터지게. 부들부들하게 해주고. 그게 좋다. 하나님 남궁도 좀. 좀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네. 자 여러분 여궁이었습니다. 네. 탈모약 부작용으로 한과를 경험해 보셨다면 탈모약은 남성 호르몬 저하를 동반한다고 생각하셨다면 부작용 없이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시니케어 비오틴 컴플렉스를 챙기세요. 호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TJ GMP에 인증된 설비에서 생산돼서 믿을 수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비오틴과 아연이 포함돼 안전하며 유럽에서는 뷰티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피부, 모발, 손발톱 재생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 탈모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 비오틴이 이를 권장 섭취량 대비 1000% 포함됐습니다. 비오틴과 함께 섭취 시 탈모와 피부 개선의 시너지 효과와 피부 단백질을 보충해줄 수 있는 콜라겐, 두피에 열을 내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두피로의 영양 공급을 순조롭게 도와줄 수 있는 측백엽,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필요한 아연까지 이 네 가지 성분이 하나의 캡슐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한알로 건강한 헤어 관리, 네일 관리 해보실 수 있는 시니케어 비오틴 컴플렉스는 www.sinicare.co.kr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콜라겐을 이제 맛있는 콜라겐을 먹고 있는데 그 콜라겐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콜라겐을 먹는 콜라겐 하나만 먹는 거랑 비오틴 하나만 먹는 거랑 그거보다 콜라겐을 드시는 분은 무조건적으로 비오틴을 같이 섭취를 해야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돼서 몸 안에 들어왔을 때 200% 이게 활성화가 되고 비오틴을 드시는 분은 무조건적으로 콜라겐을 같이 섭취를 해주셔야지 네. 몸 안에서 200% 활성화가 된대요. 근데 이 시니케어 비오틴 콤플렉스는 비오틴이랑 콜라겐이랑 같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네. 굳이 신경 써서 다른 거 이렇게 같이 사 먹으실 필요가 없이 하나만 드셔도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 탈모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때려붓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드시고 그리고 비오틴 꼭 드셔요. 비오틴은 필수입니다. 병원 처방약 비오틴 요거까지는 이제 필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샴푸 그다음에 마사지 그리고 뭐 맥주 효모나 뭐 검은콩 이런 것들 있어요. 네. 식품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드시면 좋고 자, 시니케어 비오틴 컴플렉스 남녀 모두 탈모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네. 남녀 모두 드실 수 있는 시니케어 비오틴 컴플렉스 꼭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 사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것도 저한테 DM으로 온 사연인데 이건 좀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이거는 사실 좀 무거워가지고 네. 진지하게 좀 가보겠습니다. 네, 힘들더라고요. M장기획 애청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 이야기를 해봅니다.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지 저의 선택에 참고하고 싶어 글을 적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7년 된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내는 91학번 동갑이에요. 저는 남들보다 성욕이 조금 왕성한 편이라서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 빼고는 거의 매일 부부관계를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신혼 때부터 약 10년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지내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핑계를 대며 잠자리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상했지만 자연스러운 결혼 생활이라는 주변의 조언 때문에 스스로 조절하며 참으며 지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 15년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남자에게도 감이라는 게 존재하더군요. 이상한 느낌의 집안에 CCTV를 설치해 놓았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집에 남자를 들여 잠자리 하는 것까지 CCTV로 목격하게 됐습니다. 바람의 대상은 아이들 친구의 아빠였습니다. 가족끼리 여행도 같이 다닐 만큼 왕래가 잦았고 형님 형님 하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냥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 둘 모두 끝내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자가 바람을 피면 가정보존이 안 된다며 이혼하라 했지만 아내도 잘못했다 사과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생각해 참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저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편하면 혹시 쓸데없는 생각을 할까봐 회사 퇴근 후에는 택배일까지 투잡을 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1년 반을 미친 듯이 일하며 지내왔지만 돌아온 것은 대장암 말기라는 병원 진단이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 2020년 두 번의 암 수술과 총 16번의 항암을 받았습니다. 아둥바둥 버티며 지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잔고는 빠르게 줄었고 개인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은 칼이 돼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아내는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며 저에게 개인 회생을 신청하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아내는 저를 식충이 취급합니다.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야. 이거는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어서 사실 제가 오토바이 소개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제가 그래서 답장을 보냈어요. 사연 좀 무거운데 오토바이에서 좀 다루고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도 괜찮을까요? 여쭤봤더니 네,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뒤에 요거를 좀 배치를 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실까봐. 네. 자, 일단 아내분이 너무 저는 애석하네요. 네. 야속하네, 애석하단다. 네. 야속하네요, 좀. 이게 사실 이제 좀 병도 있으시고 하니까 저희가 겪어보는 무게 정도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솔직히 몸에 무리를 좀 준 것 같고 혼자 감내했을 거 아니야 이거를. 그쵸. 분노를. 이걸 다른 데도 말하기도 그렇고.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냥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고 아파트 명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기여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이거 나누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여기서 충당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투병하시는 동안만이라도 누군가 나를 이런 취급하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저는 병을 더 악화시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미 부정을 한번 저질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거 나는 집까지 내어주고 나는 이렇게 아프면서 스트레스까지 받는 건 난 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아이들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혼할 만약에 이제 와서 이혼한다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감내하고 속으로 삭혔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울 것 같기도 해. 아, 근데 난 너무 억울하다 솔직히. 그러니까 감히 좀 말씀드리면 오히려 형님 의견하고 좀 반대인 게 좀 악착같이 그냥 이렇게 관계를 끊어내는 것보다는 좀 악착같이 좀 버티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더 스트레스를 받으실까봐 아내한테 이렇게 무시당한다는데 저는 글쎄요 아내분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몸이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너의 부정을 내가 알게 된 것 때문에 정신적 충격으로 일도 제대로 못했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이런 고통 아마 이게 다 법적으로 나중에 이혼하신다고 하면 다 인정이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도 그 정신과 치료받은 그 기록이랑 암 걸려서 치료받고 수술받았던 기록 다 남아있잖아요. 이게 뭐 논리적으로 연계성을 찾을 수 없지만 누가 생각해도 그게 큰 원인이 됐을 거란 건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어느 정도 참작은 충분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이렇게 무시하는 아내를 그냥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된 거에 책임이 네가 굉장히 많이 있다. 한 70, 80%는 너한테도 있다. 이걸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진짜 같이 사는 이 집에 남자를 불러가지고 잠자리를 하는 거 말도 안 되죠. 이 남편분을 진짜 완전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의는 바꿨다 쳐도 이게 식충이 취급한다는 게 저는 이게 가장 지금 거슬리거든요. 근데 어차피 결정은 우리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해주시는 거고 사실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이야기를 함께 좀 들어드리고 고민 나누는 걸로 좀 위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말하는 게 꼭 정답도 아니고 좀 어렵네요. 무슨 말 하기가 사실 그러니까 이분의 이 삶의 무게를 저희가 어떻게 가늠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네, 너무 힘드시고 너무 외로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한테 오죽 답답하면 저희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가정을 지키려고 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저는 아내분 앞에서 좀 더 당당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니 본인은 아내의 이런 부정을 숨겨주려고 노력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내분이 이런 식으로 인간 취급 안 하고 나오면 이혼하면서 그런 거 다 공개하겠다고 난 강하게 얘기해도 된다고 봐. 나도.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또 다른 곳, 몸 다른 곳이 또 고장나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딱 하나 걱정되는 게 이혼하자고 하면 이 여성분 지금 보통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와서 또 계속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또 그 아무 깔끔하게 정리되면 또 조화를 할 걸.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아. 내가 아프고 나의 병관호를 정말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요구하셔도 돼요. 아. 왜냐하면 그 이제 합의 이용 같은 거 나중에 보잖아요. 그러면 병간호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 아. 그거를 안 했을 때 그 감해지는 부분이 있기 아. 때문에 사실 이런 와이프 분이라면은 좀 이렇게 그냥 논리적으로 말해서 너 그러고 싶으면 내 병부터 낫게 해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모르겠어요. 아내분 입장을 또 들어보면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있겠지만, 네. 뭐 남편분이 그 이후에 자기를 여자로 보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밤새 일한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아파서 병수발 하느라고 본인의 인생도 피폐해졌다. 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혼까지 가면. 당연히 이렇게 주장하겠지. 자기 이득인 대로 다 얘기하는 법이니까. 근데 실제로 뭐 그럴 수도 있고. 책임지시거나 지금 병간호할 마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건 끝났다고 봐야지. 그리고 좀 사실은 병이 나으려면 하루하루 좀 긍정적이고 즐거운 생각 하셔야 될 텐데. 네. 그리고 아이들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고 이제 이성적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면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엄마하고 아무래도 아빠 엄마하고 아이들이 더 정서적으로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 어느 순간 아빠 쓰레기 만들 수도 있어. 그래. 맞아. 그럼 진짜 외로워질 거야. 맞아요. 네. 애들을 이렇게 가스라이팅 시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다. 진짜 많아. 자기 편 만들려고. 그래요. 저는 그게 진짜 최악일 거라고 봅니다. 아이들마저 내 편이 아니다. 그거 너무 서럽고 외로운 일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봐서 아이들이 몇 살인지가 사연 속에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저도 약간 어려워가지고 아까 말을 뭐 버텨라 이런 거였는데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버티라는 게 그냥 악착같이 버텨다 뭐 이혼하 그런 게 아니라 본인 거를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동안은 뭐 아파트 명의도 내주고 몸도 잃었고 한데 지금부터는 깔끔하게 본인이 챙길 수 있는 거 좀 챙기고 왜냐면 저는 이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혼하면 오히려 그 아내분이 더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뭐 챙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제는 조금 자기 것들 챙기고 아이들 약간 단돌이 좀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껏 너무 바보같이 좀 다 감내하고 그렇지. 이해하시며 살아오셨으니까 이제는 좀 이기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렇죠. 행동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내하다가 안 썩은 거예요. 내가 먼저다. 내 건강이 먼저다. 그렇지.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가족이나 좀 우리 사연자분을 좀 옆에서 보듬어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아내분 외에 동반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약간 털어놓을 곳, 좀 즐길 수 있는 곳, 마음들 곳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녀가 될 수 있고 다른 가족일 수도 있어서 힘내시고요. 이게 참 어디서 가서 얘기하기 쉽지 않은 사연일 텐데 저희한테 일단 보내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M장기에 듣고 보시면서 좀 그나마 좀 즐거움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저희한테 또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철저하게 이분 되게 외로우실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사연 이런 거 들어보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할 텐데 이분 사연만큼은 제가 완벽하게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분 편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다 편들어 드릴게요. 이후에 또 사연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빨리 빠른 쾌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